우리들은 추진해가지고 사기를 올려야 되는데 네. 노머시티 어떻게 사기를 올릴 것인지. 아 노머시더스들 지금 이 상황에서 분위기 저하되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고래고래 소리 질러주면서 상대방의 좀 의도를 좀 파악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머시티팀의 기타를 역시 보자면은 수비에도 불구하고 활약 특징보다는 지금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워머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약간은 조금 너무나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라운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한 라운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도박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약간 좀 노멀한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이 기세 타서 그냥 좋은 분위기로 끝내겠다는 것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끝낼 때 끝내니까. 왜냐면은 끝낼 때 못 끝내고 질질 끌다 보면은 역전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워머시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길 수 있는 이번 라운드에 확실하게 끝내고 싶은 네. 게 워머시팀의 마음인 거죠. 상대방의 의도를 일단 파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찰적인 라운드가 될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이번 라운드는 워머시팀 입장에서는 뺏기게 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니에요. 오늘 이장님 활약이 굉장한데요. 진짜 상대팀의 맨 앞에서 공도 보여주고 성공이죠. 이거 설치되면 사고 치나요 이장님? 야 이장님! 설치나요! 아! 됐어! 됐어! 이장님이 일단 설치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 만들어지면은 워머신 팀이 우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풀고 있는 거 어떻게 막아주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푸는 것도 두께 붙었거든요. 워머신아 아 근데 그러면서 지금 워머신 너무 많이 잃었고 근데 이게 지금 가게가 안 되나 아침이다 안 돼. 문제는 지금 워머신 팀이 설치 정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라운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해체를 한다 하더라도 전반전에 워머신 팀이 설치 정수를 하나도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워머신 팀이 설치 정수를 하나 가져간 거는 너무 큽니다. 워머신 입장에서는 아 일단은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네오베스 같은 경우에는 비겼을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 설치 점수는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네. 이장님이 또 사라진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 더 많은 고원도를 먹으려고 선수들이 다친 거 일일이 정비명으로 다 치료해주고 해체한 거예요. 아, 워머시팀 입장에서는 너무 좌절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정신을 한 명을 가져가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라운드예요. 아, 일부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 많은 점수 먹으려고 공원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비길 수 있다는 것을 노머시 선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 완전 노머시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이장님의 그 약간은 조금 뭐랄까요 좀 허를 찌르는 그런 폭탄 설치 자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만 아 약간 좀 일단은 무빙이 끝내줘요. 네, 지켜지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지목민 상황이었어요. 그냥 뒤로 현대팀을 간지가 무슨 다니는 이장님이 네. 현대팀 입장에서는 완전히 눈에 가시거든요 이장님이. 아 진짜 목숨 걸고 던지는 거거든요 진짜. 이장님이 팀의 리더로서 한 몫을 해줘가지고 지금 워머시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워머시팀 입장에서 현대팀한테 설치 점수를 주는 바람에 나머지 사람들 전부 가져가도 지금 어디에 놓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워머신이 상당히 좀 유리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전에 따랐던 그런 퍼펙트 게임 3대0으로 셧아웃을 시켰기 때문에 전반전에 먹었던 점수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반대로 워머신이 3대0 퍼펙트 승리를 거두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설치 점수가 정말 크거든요. 설치해진 점수가요. 굉장히 지금 워머신 팀 여유있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 이제 워머신이 어떠한 아직까지 뭐 여유 라운드나 한 라운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쿨쿨 선수가 한방 선수 끌어준 거. 야 지금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한방 선수와 예 대단한 예지 투스나로 활용한 이 워머신의 공격 자체가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스카우트로 재봐줬다는 건 크죠. 쿨쿨 선수의 스카우트가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거. 아 약간이 나왔어요. 필요할 때를 누르고 두 다리를 같이 보내겠다. 네. 예, 1차 상태를 누렀는데 하나도 못 먹었네요. 사실 그런 것도 정말 스카우터의 센스 아니겠습니까? 치료할 때를 대비해서
약간은 좀 이제 두 대의 약속, 두 이제 모두 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노려봤던 상당히 침착하고 센스 있는 플레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이러네요. 와, 쿨쿨 선수가. 이번에 보조번호 잡았어요. 네, 서브웨폰으로. 자, 와, 부사관도. 노머시팀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기체를 입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도 노머시팀이 어렵지 않게 가져왔거든요. 그렇다면, 기체를 하나 잃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공원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노머시 입장에서는 이겼을 경우를 가정해서 최대한 자신의 기체를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을 제압시킬 가능성이 높죠. 아, 하늘려가고요. 글쎄요, 이거 오버시 이거 이번 라운드도 뺏기고 나면은 기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좀 저하될 것 같거든요. 아직 혼자 남았는데. 아, 혼자 남았는데요, 아이크림. 아, 부사관이 잡아내면서. 자, 일단은 지금 노머시에서는 쿨쿨 선수만 잃었나요? 네, 쿨쿨 선수만 잃은 상황에서 제압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노머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라운드를 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야, 지금 점수가 오버신과 노버시의 팀 공헌도가 똑같습니다. 780, 790대예요. 두 팀 모두 790대예요. 네, 생각하면 어쨌든 마지막 라운드인 것이 만약에 오버신이 이기게 되면은 네, 노버신이 이기면 오버신이 승리고 노버시가 이겨도 네, 노버시가 이겨도 노버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팀 공헌도가 똑같거든요. 거의 마지막 라운드, 결승전의 마지막 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라운드인데. 자, 일단 1차 한번 여기 1차 화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격하는 입장에서 일단 여기 한번 먹은 상황인데, 여기서 먹을 때 2층 쪽에서 공격을 안 당하게 2층 쪽을 잘 견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전체적인 병가를 좀 운영하는 것을 살펴봐도 워머신과 노머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워머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한방 선수와 내 사랑 예지 선수의 이 투수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죽을 뻔했어요. 네, 맞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에이니와 풀풀 선수를 활용한 이 스카우트 활용, 이것이 바로 노버시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버시 중형 기체가 안 돼갖고 노버시는 스나이퍼가 하나도 많은 거예요. 위치에 있는 지금 중형을 어떻게든 잡아내겠다는 것이 노버시의 생각인데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잠깐 바꿨네요. 아, 이거는 노버시이 핫타이밍 가는 거예요. 핫타이밍 가겠다는 거예요. 일렬이 줄줄이 늘어져가지고 있는데 네. 핫타이밍 자 바꿔. 내 사랑 예지 스나이퍼 하나 잃었고 아 오늘 부사관 선수의 사폭 진짜 큰 일을 발휘합니다. 다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저기 따로 따로 들어가면 어쩔 수 각기 옆에 나갈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면서 얻는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터널에서 일일이 만든 그런 피해 자체도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 북단 쪽 레이저 위성 쪽에 지금 안테나 설치되는 그쪽에 부착이 있었고 이 부착 앞에서 그냥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노머시 선수들이 한 발 더 빠졌어요. 아직 안 빠졌어요. 자, 어패블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교전 지역 자체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잘 형성해놨고 이거는 진짜 모릅니다. 이건 진짜 몰라요. 뒤를 치려가지고 뒤에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면은 야 노머시 잘 도망가라는데 건군 도망가라 아무 도망갔어요. 그거 아직 몰라요. 이런 수적인 면에서 노버시가 유리합니다. 아, 이번에 아예 안테나를 지금 안테만 삼아가지고 뒤쪽에 싸워주고 있고 노버시 선수를 아 근데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인원을 워머신이 많이 잃어서 노버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장님 뒤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는 이장님에게 아 스나이퍼 이장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아,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실제 지금 공헌도, 아, 폭설 염소라도 해서 지금 폭설 염소 가져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반부도 3대요, 후반도 3대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만은, 폭설 염소를 위해서 워머신이 이길 가능성이 좀 많이 큰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노머신이 너무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아, 이거, 예. 이장, 아, 이장이 연습을 잃어. 아, 이렇게 되면 노머시가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 맞죠? 다 잡고, 일부러 다 잡고.
준비 설치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아 마이크 이거 다 치정식